엑스포츠뉴스 부산 최정현 기자, 삼성 라이온즈 김한수 감독이 선발륨. 성환의 복귀를 반겼다. 삼성은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시즌 팀간 8차전을 치른다. 롯데전호 연승을 내달리며 올 시즌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이다. 선발 윤성 환희 롯데를 상대로 1군 복귀전을 치른다. 윤성환은 지난 5월 27일 두 산전서 6과 3분의 1 이닝 8실점 7자책을 기록했고 이튿날 1군에서 말소됐다. 당시 김한수 감독은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. 좋을 때 모습이 아닌데. 재정비를 잘해서 돌아와줘야 할 선수라고 말한 바 있다. 포지 연속 만원, 한화, 15일 시즌 10번째 홈경기 맺은 13일 경기에서 앞서 김 한수 감독은 윤성환이 이 군에서 등판을 하진 않았지만 80개씩 불펜키 칭을 두 번 했다. 투구수의 제한은 없다라며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다.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좋은 타이밍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. 진한호 월말 대구 롯데전에 이어 이번 사직 원정에서도 1승을 먼저 챙긴 삼성이다. 12일 경기에서도 강민호가 역전 적시타에 이어 추가점을 만들어내며 승리를 이끌었다. 김 감독은 상대 실책이 겹쳤고 타구가 운 좋게 갔다. 면서도 강민호가 잘 쳤다고 말했다.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호성적 을 이어가는 비결을 묻자 좋은 결과를 계속 가져오다 보니 선수단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. lobelia@exportnews.com 사진은 엑스포츠뉴스 TV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 레빗 연예 글빵 한경.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